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 여기 어때요? 여기 어디죠? 예, 오늘 여기는 이제 제가 네. 지난 편에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두 번째 편으로 그 그라인더 앞에 꽂아서 직접 자르고 직접 가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작업하는 모습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자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현장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공장이네, 공장. 그렇죠, 공장이죠. 예. 뭔가 좀 분위기가 살지 않나요? 네네, 뭔가 확 잘라보고 싶은데요. 예, 그거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지난편에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들이? 그라인더란 회전을 하면서 어떤 물체를 자르거나 연말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라인더에는 충전 그라인더, 그리고 에어 그라인더, 전기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충전 그라인더는 아주 휴대하기가 편리해요.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리하지만 좀 비싼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좀 비싸죠. 그리고 에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항상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를 압축시켜서 뿜어주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사용량이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를 조금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전기 그라인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또 값도 저렴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그라인더 전기 그라인더가 있었습니다. 와. 아니,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퇴근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대리가 말한 것처럼 지난번 편에서는 그라인더를 세 가지로 나눴었고 그 세 가지 그라인더에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제 그라인더에 꽂아서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먼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제 드릴 같은 경우는 앞에 생긴 모양들이 달랐기 때문에 꼽히는 것들이 다 달랐었잖아요. 드릴에 비유하자면 근데 이번 그라인더 편 같은 경우는 충전, 에어, 전기 할 것 없이 앞에 꼽히는 것들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전기 그라인더 요거를 샘플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라인더랑 자르는 거 그리고 가는 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르는 거에 적합한 이제 날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이시나요? 아주 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얇고 두께가 보통 0.8mm부터 1.5mm까지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철이나 스텔 그 제품을 자를 때 우리가 지금 자르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자를 때 쓰는 날이에요. 절단석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절단석. 그리고 이 절단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절단석, 모든 절단석에는 여기에 보시면 RPM이 적혀 있어요. 이 RPM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25,000 RPM. 예를 들어서 이 날 같은 경우는 25,000이지만 뭐 15,000도 있을 것이고 18,000도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이에요. 뭘 알려주는 것 같아요? 25,000 RPM에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절단석의 성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 완전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RPM에도 버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거 좀 굉장히 날카로운데 한번 들어볼래요? 이건 좀 무게가 좀 나가네요. 그렇죠. 묵직하고 흔히들 말하는 단가루. 단가루는 일제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끝에 팁이, 초경 팁이 이렇게 다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용접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자르는 용이에요. 목재. 오로지 목재. 나무를 자를 때 쓰는 목재용 날이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일단 까만색이죠. 검정색. 이거는 메이커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요 날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맙게도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멀티 커팅. 맞아요. 멀티 커팅이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웬만한 거는 멀티로 다 자를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다목적으로. 그 옆에도 또 고맙게 적혀있어요. 알루미늄, 그리고 스틸, 우드, 플라스틱. 예,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멀티카타 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물건이네요. 네. 진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목재형 날과 비슷하게 단가루가 붙어 있어요. 초경 팁이 붙어 있는데 좀 더 작고 촘촘히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카타 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이게 되게 고급지네요. 예, 이거는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얇고, 네. 꼭 뭔가 다이아몬드가 발려있는 것 같죠? 네네. 예, 양쪽으로 전부 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유리를 절단하거나, 네. 유리를 갈거나, 그리고 혹은 타일을 자르거나 타일을 갈 때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이아몬드가 발려져 있고, 두께가 얇고, 그리고 안쪽에도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일하고 유리를 둘 다 자르거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좀 뭔가 무섭게 생겼죠. 톱니가 듬성듬성.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또 고맙게 적혀 있어요. 석재 콘크리트. 예. 그래서 석재 콘크리트 시멘트 그리고 벽면 이런 거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흔히들 마른 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마른 날. 예, 말랐단 말이죠. 말랐고 왜 마른 날이냐고 표현을 하냐면은 무리 없이 그냥 잘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보통 콘크리트를 자르는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제 도로를 커팅하는 기계나 이런 장면을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셨다면 물을 계속 뿌리고 있을 거예요. 네. 자를 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닿게 되어 있을 때 네. 열이 많이 발생하고 금방 닳게 돼요. 이게 소모가 빨리 돼요. 그래서 그때 물을 부어주면 열을 식히면서 이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길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른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쓰시길 원한다면 한 번씩 물을 부어주시면서 쓰면은 좋다라는 그런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꿀팁이네요. 꿀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께가 좀 더 얇아요. 금방.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고맙게도 여기 보시면 타일용. 예, 타일용이라고 적혀있어요. 타일 날이구나. 예, 요거는 타일을 절단할 때 쓰는 날이고요. 근데 네. 터보 카타 날, 물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맨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되어 있는데 마른 날에 비해서 두께가 얇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붙어있는 이빨에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간혹 가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날로 콘크리트를 자르시는데 되긴 돼요. 근데 이 날이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로 극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타일만 쓰시기를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바거든요. 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입고 표창 같죠? 날리는 표창. 네. 네, 부메랑이나 표창 같고 요거는 이제 두 날인데 요 네 날과 두 날을 가진 요렇게 생긴 모양을 가진 녀석은 네. 판넬을 자를 때 쓰는 날이에요. 판넬 날. 예, 판넬이 뭔지 알아요, 이들이? 판넬, 뭐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철, 얇은 철판이 붙어 있는. 맞아요. 예. 그걸 보통 판넬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판넬 겉에 붙어 있는 철판이 굉장히 얇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철판을 자를 때 쓰는 날인데 요게 이제 판넬 날이거든요. 요 네 날, 두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멀티카타 날로도 판넬 자르는 작업이 가능한데 네. 조금만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요 지금 금방 설명드린 요 두 날과 네 날짜리의 판넬 날 같은 경우 절단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도끼처럼 자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턱. 그렇지만 이 멀티카타 날에 비해 절단되고 났을 때 면이 깨끗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도끼처럼 찍으면서 가니까. 예. 그리고 멀티카타 같은 경우는 요 두 날에 비해서 잘려지는 속도는 늦지만 자르고 났을 때 면이 굉장히 매끈하게 나온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요렇게 하면은 일단 그라인더에 예, 자르는 거. 네. 자르는 거와 연마하는 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그라인더인데 자르는 거에 대해서 꽂힐 수 있는 날들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이제 다 네. 됐거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는 거. 네. 연마하는 거. 예, 연마하는 거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또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에요. 네. 근데 이제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예, 돌로 되어 있죠. 네네. 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꺼운 녀석이 철 표면을 갈 때, 철의 표면을 갈거나 연마할 때 쓰는 요 옵셋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옵셋. 예, 검정색을 이루고 있고 검정색은 곧 철판을 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제품이 A 옵셋입니다. A 옵셋. 예. 네. 그리고 똑같이 돌로 이루어져 있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텐 전용입니다. 아, 스텐 전용. 철의 재질이 이제 스텐과 철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네. 스텐을 갈거나 연마할 때는 이 붉은색 빛을 띠는 녀석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스텐을 가는 연마석은 WA 옵셋이라고 해요. WA 예, 옵셋. 그게 아. 스텐을 갈 수 있는 날이고요. 네. 어, 이번에 초록색도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요게 네. 이제 똑같이 앞에 말씀드린 연마석이랑 똑같은 건데 네네. 요 푸른빛, 아, 녹색빛을 띠고 있는 것은 네. 이제 스텐과 철이 둘 다 겸용으로 돼요. 아, 그래서 보통 좋겠네요. 흔히들 푸른돌, 아니 녹색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마석보다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요새는 대부분 요 녹색들을 쓰는 게 추세예요. 막상 써보면 정말로 잘 먹히거든요. 스텐이든 철이든. 네. 그래서 이런 돌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요 앞에서 마른 날은 좀 비슷하네요. 네. 마른 날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네. 마른 날은 이 날이 회전하는 이 날 쪽에 다이아몬드가 묻어 있었다면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면에 묻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바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라인더를 꽂았을 때 네.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바닥을 갈아내거나 아, 아니면 코팅되어 있는 거를 끌어낼 때. 그럴 때 쓰는 요 이제 다이아몬드 컵, 휠 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서 바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같이 생겼어요? 해바라기 뭐예요? 맞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흔히들 해바라기 빼빠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페이퍼고 혹은 사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에도 가능해요. 철에 살짝 어느 정도 벗겨낼 때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쓰는 용도는 나무를 갈 때, 갈아낼 때. 예. 네. 나무에 사포질을 할 때 요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숫자가 적혀 있죠. 네, 120, 180. 예, 요런 식으로 모든 빼빠 네. 거칠기가 주어져 있는 요런 빼빠의 종이든 사각이든 원형이든 할 것 없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네네.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칠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예, 거칠기가 약하다는 뜻이죠. 네네. 근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칠어요. 그러니까 40번 같은 경우는 철에 대어도 정말로 철이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금방 요 이제 말씀드린 해바라기 빼빵 사포 네. 사포로 되는 녀석을 나무에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 제품과 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찍찍이 찍찍 벨크로죠. 벨크로로 되어 네, 벨크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그라인더에 바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꽂아서 네. 그래서 요것도 맨 사포 네. 네. 페이퍼예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게 되면은 이건 이제 편해지네. 그렇죠. 편해지죠. 네. 네.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은 용도로 쓸 수는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편편한 작업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각도 주어져 있고 가운데 홈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반면에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평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평면이기 네, 때문에 딱 붙어버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제품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은 이제 이거 뭐 수세미인가요? 네. 철 브러쉬인데 네,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곳이 철에 녹슬었을 때 녹슨, 예, 녹슨 철을 이제 녹을 제거할 때 쓰는데 여기 보시면 요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철 브러쉬예요. 많이 억세고 많이 뻣뻣해요.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 요 은색을 띠고 있는 게 스텐 브러쉬거든요. 네네. 철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컵형과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면으로 쓸 수 있는 평형.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만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라인더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한에서 조금만 네. 더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진짜 수세미예요. 우리가 흔히들 밥그릇 씻을 때 쓰는 수세미. 네네. 근데 그 수세미를 굉장히 많이 압축시켜놨어요. 딱딱하죠? 딱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녹그릇이나 쇠그릇이나 네. 이 철브러쉬는 피사체가 닿았을 때 이 피사체에 긁힘이나 이런 게 생겨도 괜찮을 경우에 철 브러쉬를 쓰는 거고요. 네. 요
이제 수세미 브러쉬 같은 경우는 되어야 되는 피사체에 때는 벗기고 싶은데 그 피사체가 굉장히 좀 약하다. 네네. 도자기라든가 쇠그릇 같은 경우는 철브러쉬가 되어버리면 다 꺼끌꺼끌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밥그릇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세미 브러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때를 벗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요거는 양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보통 이제 그런 광을 낼 때 아. 굉장히 스덴이나 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광을 낼 때 쓰는 게 요 양모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라인더에 꽂을 수 있는 절단할 수 있는 날들 그리고 갈거나 연마할 수 있는 날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충 제가 다 드렸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뭐죠, 과장님? 예. 아, 이제 말 잘했어요. 자, 이거는 그라인더 지금 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일단 끼세요. 네. 그리고 네. 자, 요 보안경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필수예요. 예. 예, 이렇게 껴주셔야 되고. 잘 자, 이제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제 그라인더 직접 물려서 사용을 한번 볼게요. 아, 직접. 예. 기대되죠? 네. 자, 요 그라인더는 모든 그라인더 같습니다. 네. 에어, 충전. 정기. 아니, 왜 웃죠? 예. 네. 웃음이 터지나요? 예. 그래서. 멋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아, 고마워요. 예. 네. 자, 충전, 전기, 에어 모두 같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라인더에 보시면 이렇게 카바가 있는데, 요 카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 보안경을 쓴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르거나 연마할 때 튀는 불꽃이라든가 분진 같은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카바는 무조건 꼭 끼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사시면 보통 이렇게 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왼쪽에 끼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왼손잡이라도 반대쪽에도 보통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양손잡이다 위에 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시면 그라인더 날을 이제 제가 한번 꼽아 볼게요. 요 그라인더를 날을 꽂고 푸실 때 요 와샤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라인더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요걸 누르셔야지만 풀리거든요. 근데 꽉 잠겼을 경우에는 이게 안 풀려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스패너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 스패너는 여기 구멍이 나 있는 두 개 꽂으시고 이렇게 해서 푸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고 그 다음에 날을 꽂으셔야 되는데, 일반 절단석에 같은 경우는 앞뒤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요런 나무날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날들이 돌아가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방향과 요 그라인더 여기 그라인더 위에 보시면 이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방향이 나와 있거든요. 요 방향과 일치해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향하도록 꽂아야지만 시계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홈에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와샤를 꽂으셔야 돼요. 요 와샤 힐러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꽂고 나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락 잠금 장치를 누르시고 스패너로 꽂아서 꽉 한번 조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쪼으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자르는 준비가 완성된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장갑을 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장갑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밥이 노출되지 않는 장갑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흔히들 보통 면장갑을 끼시는 경우 실밥이 이렇게 잘 튀어나와요. 그런 경우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실밥이 여기에 딸려 들어가면 손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딸려 들어가요. 손이 이렇게. 네. 그래서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장갑을 끼지 않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끼신다면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장갑을 끼시기를 제가 권하는 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앞으로 가서 네. 네.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장갑을 끼고.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잘라볼 건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잡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날인데 나무를 한번 먼저 잘라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무 준비됐나요 혹시? 네, 준비됐습니다. 나무 갖고 오세요. 네. 자,
이 무언가를 자르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우선 이 나무를 자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그라인더가 준비가 됐으면 먼저 작동을 키시고 온을 키신 상태에서 자르는 피사체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잘라봤는데요. 네. 이제 다른 날로 갈 건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날을 쓰다가 다른 날로 갈건, 아니면 이 날이 다 마모가 돼서 똑같은 날로, 새 날로 갈던, 네. 이 날을 갈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네. 뭐냐면은, 이 코드를 꼭 빼시고 날을 바꾸셔야 돼요. 아, 네. 혹시나 아무리 스위치가 꺼졌다고 한들, 네. 코드가 꽂혀있는 상황에서 날을 갈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어차피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전 수칙을 꼭 지키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코드 이렇게 뺐고요. 안전을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뺐는 상태고, 날을 이제 이 꽂힌 날을 빼내고 다른 날을 꽂을 때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잠금 장치를 누르시고, 네. 스패너로 여기 홈에 꽂으신 다음에 꽂으셨죠? 이제 푸는 쪽, 우리가 늘 푸는 왼쪽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푸시고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철을 자르는, 철이나 스텐을 자를 수 있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절단석을 한번 꺼내볼게요. 요 절단석 같은 경우는 앞뒤가 거의 상관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느 쪽으로 꼽든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게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네. 항상 꽂으실 때는 요 가운데 홈이, 네.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홈이 요 구멍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장착을 해야지만 돌면서 유격이 없어요. 혹시나, 네. 이게 삐딱하게 꽂히면 돌면서 진동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홈을 일치하신 다음에 요 너트를 잠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냥 놓으니까, 네. 여기 락 장치를 누르신 다음에 스팬으로 꽉 쪼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꽉 쪼고 나서, 네. 이게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왔다 갔다 걸어보면은 혹시나, 네. 잘못 꽂혔다면 분명 이게 움직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잘 꽂혔을 경우는 유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철을 한번 잘라볼게요. 철 혹시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예, 철, 네.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요 철인데요. 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을 자르건 뭘 자르건 간에 자르기 전에 무조건 스위치를 키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 와서 이걸 자꾸 이렇게 키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한 손으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자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는 쫄지 않았어요. 제가 쫄았어요. 제가 쫄고 예.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연마하는 날들을 꼽아서 직접 한번 연마를 해볼게요. 네. 갈아내는 거죠. 네. 자, 먼저. 나무네. 미리 준비해놨네. 내가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까 나무 나왔었잖아요. 아, 알았어요. 네. 예. 자, 나무를 한번 연마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나무를 연마하는 아까 전에 해바라기 대파 준비했고요. 제가 한번 연마를 해볼게요. 네. 네. 자, 들어가기 전에 작동을 해야 된다. 네. 자. 요 사포로 요 나무를 이제 표면을 갈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맨드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께도 어느 정도는 살짝은 얇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되죠. 아주 부드럽네요. 요게 이제 나무를 연마할 때, 나무를 갈아낼 때 쓰는 해바라기 대파. 네, 버튼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저희가 해바라기 대파로 갈아봤고, 네. 요번에는 철판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옵셋으로 네. 철은 무슨 옵셋? A 옵셋. 그렇지. 네. A 옵셋으로 한번 갈아볼게요. 네. 철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철 준비하세요. 네. 그 철이 그 철이네요. 네. 네. 요 맨 또 들어가기 전에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스위치를 켜고. 네, 이렇게 철 표면을 이제 갈아내는 거죠. 네. 요럴 때 쓰는 게 A 옵셋. 철판을 갈아낼 때, 철판을 연마할 때 쓰는 게 A 옵셋인데요. 네. 금방 이제 철판을 저희가 갈아봤는데, 네. 이번에는 A 옵셋으로 갈았죠. 네, A 옵셋으로 갈았죠. 철판이기 때문에. 스텐이라면 WA 옵셋을 썼어야 됐었고, 네. 자, 이번에는 맨 같은 철판이지만, 네. 철판에 때를 벗기거나 찢을 때를 네. 녹을 제거할 때 쓰는 브러쉬. 네. 요 브러쉬를 잡습니다. 브러쉬로? 좀 많이 묻어볼까요? 아, 여기 때를 한번 벗겨볼게요. 네, 찌들찌들하게 뭐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벗겨볼게요. 네. 찐장이 많이 묻었는데 거의 다 날아가 버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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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이제 브러쉬의 역할, 철 브러쉬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철 브러쉬를 봤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에 꽂아서 어떤 날을 쓰면 어떤 걸 자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연마석을 꽂으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와요, 저희. 네. 확실하게 네. 눈으로 보고 네. 하니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한테도 네. 이제 그라인더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나으실지, 네. 뭘 자를 때는 어떤 날을 선택하면 좋으실지 이런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해보니까 네.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랐기에는 안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사고 없이 다치지 말고 네, 맞아요.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 편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는 또 새로운 공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기자님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편에 저희가 또 이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